마음을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자나 주님을 배울 그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이때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기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신명기 15장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구약 286페이지입니다.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이어와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동계 수련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신명기 15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이제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7년 주기로 해서 면제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구워줬다고 할 때 7년 되면 빚을 다 탕감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았으면 좋았겠죠. 빚 주고 있더라도 일단 7년 되면 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아주 가난한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굶어 죽을 반인 겁니다. 그런데 면제년이 가까운 거예요. 면제년이 예를 들어서 한 3개월만 있으면 면제년이 되면 3개월 지면 빚을 탕감해 줘야 되니까 내가 구워준다 할지라도 3개월 지나면 빚을 탕감하는 식으로 되니까 빚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구워주지 아니하면 그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조건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손 움켜잡지 말고 그 손을 펴서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리고 8절에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끝에도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복잡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움켜쥐고 혹은 손을 펴는 이것은 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그래서 여기에 7절에서도 내 마음을 캉파케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래요. 그리고 그 10절에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가 캉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손을 움켜쥐고 안 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을 움켜잡느냐 펴느냐 이것은 결국은 마음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도 무엇과 관계가 되냐 하면은 8절에 말씀하기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능득 쓸 것을 능득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니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 말대로 악념,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눈을 들고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도 이제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결국은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15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생각하고 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손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내가 어떤 손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천국에는 가난한 자가 없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고통받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땅에서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또 눈을 들어보면은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가 손을 바른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움켜잡는 손 말고 손을 펼치니라. 손을 펼치니라 그 말은 우리는 왜 사느냐? 이스라엘이 왜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했을까요? 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신비한 것이 이게 손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 말씀하신 분이 손을 직접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신비한 것이 많지만은 정말 손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사람에게 206개 뼈가 있는데 뼈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손이라는 거 아시죠? 이 손에 27개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 안 세봤는데 새끼 글이 나오더라고요. 숨을 요즘 참 손 신기하죠, 그죠? 이 손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이게 무슨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손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잖아요. 손에 지문이 다 다른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오른손에 정맥구조 다 다르다는 얘기 지집할 때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손 참 신기하잖아요. 이거 손은 오므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주먹을 불 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나무를 해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도와주는 손이 될 수도 있는데 손 가지고 이렇게 끌어 모을 수도 있고 흩어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주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손을 만들어 주셨을까? 자, 움켜 잡으라고 손을 만들어 주셨을까? 펴라고 만들어 주셨을까? 성경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아니하겠으므로 내 손을 펼지니라. 주님께서는 움켜 잡는 손이 아니라 손을 펼지니라. 이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손을 왜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손으로 열심히 벌으라고 했습니다. 손이 무언가를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부지런히 벌으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손이 정말 선한 손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손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바르게 사용하면 손이 복받을 것이라고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손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너의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그 손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그 손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2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손이 수고하는 손이 된다면 정말 복이 있을 겁니다. 이 손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 가지고 부지런히 벌고 이 손이 합당한 것에 부지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고 되지 않고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건전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벌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열심히 벌고 이제 벌어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열심히 벌었는데
움켜잡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경 신명기 15장에서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 다시 봅시다.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그리고 11절 끝에도 내 손을 펼치니라. 반드시, 반드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반드시 펼치는 손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손 펼친다는, 펼친다는 말은 그 사랑을 실천한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움켜잡는 시대가 됐습니다. 집에 가면 옷도 너무 많죠. 안 쓰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이 움켜집고 쌓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쌓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구제할 것이다. 반드시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정말 하고 있을까? 욥은 손이 늘어진 자를 붙잡아주는 강하게 하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움켜잡지 말고 내 손을 불쌍한 사람에게 펼치니라. 그 말은 우리는 단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공동체.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형제자매에게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성경에 서로 무난하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살고 있을까? 형제자매들에게 서로 무난하고 서로 화목하란 말씀도 있고 서로 용서하란 말도 나와 있고 서로 사랑하란 말이 나와 있고 서로 돌아보란 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발 씻기란 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했을 때 그가 여호와께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웃에게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 우리 손은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남을 해치는 손이 되기도 하고 합당치 않은 것을 행하는 손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손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손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 십계명. 때리는 때리고 상처 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굳은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단점을 지적하는 데 손을 사용하지 않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차갑게 거절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따뜻하게 두 손을 꼭 잡아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받기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정보를 보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개인의 출세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대충대충 일하는 게으른 손이 아닌 양부지게 일하는 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요행과 투기에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땀 흘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무의미한 손이 아닌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꼭 필요한 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글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을 어떤 손이 되어야 될까?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이 누구 손인 줄 아시죠? 예수님 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붙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는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힌 손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이 박혔잖아요. 왜? 우리 손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손을 구속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못이 박힌 겁니다. 예수님 전체가 십자가 못 박힌 이유는 우리 몸을, 영혼 몸 전체를 구원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손이 못이 박혔을까요? 우리 손이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붙잡는 손이 아니라 펼치는 손이 되기를 정말 원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왼손은 자유로웠는데 오른손은 말라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고 의로운 편이고 왼편은 마귀 편이고 죄 편입니다. 우리가 왼손은 자유로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담 우선으로 나서 마귀 편에, 세상 편에, 육신적인 편으로 자유로웠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손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데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을 출입한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은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 오른손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복된지라. 주님이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손을 바른 데 사용하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 손을 깨끗한 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이 정말 바른 데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 손 가지고 주로 뭘 할까요?
손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어떤 손이 주님 보실 때 바르고 귀한 손일까요? 자, 제일 먼저 자, 이 성경을 부지런히 넘기는 손. 그죠? 자, 이 손을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잡지책 가지고 넘기지 말고 성경. 성경을 부지런히 넘기는 손을 손이 되기를 정말 원하셨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명백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붙잡는 손이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죠? 세상의 사상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손을 간절히 원하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는 소망의 도리입니다. 기쁨의 도리고 소망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성경 잠언에도 훈계를 굳게 잡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굳게 잡는 손,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이 손이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손이 되기 원하셨을 겁니다.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부지런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영적으로도 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넘기는 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면은 질문이 아주 많았거든요. 왜 질문이 많냐 하면 성경 읽으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질문이 많은데 요즘은 질문이 적은 것 같아요. 손을 부지런히 안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놀리면은 이제 손이 정말 부지런하면은 영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여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붙잡는 손, 책장을, 성경의 책장을 넘기는 손을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귀에 쓸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손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도하는 손, 참 이 기도하는 손이 이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 알버트 듀라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기도하는 손 모습 보셨죠? 안 보셨어요? 아니, 그 그림 진짜 아주 명작인데, 아주 정말 훌륭한 그림인데, 기도하는 손. 그 듀라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그 미술을 공부하게 됐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듀라가 먼저 공부하고, 그 친구는 먼저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 벌어서 그 친구가 이렇게 그림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뒤로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굳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묻어진 겁니다. 그래서 뒤로가 돈을 꽤 벌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그림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손이 이제 무뎌져서 이제 그림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 친구 뒤로가 정말 이 그림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손,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손, 이 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넘기는 손, 기도하는 손, 이거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악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손 화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화해하는 손, 그거 정말 귀한 손입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협력하는 그 손, 그 손은 주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손입니다. 주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손입니까? 그리고 물질을 흩어버리는, 물질을 나눠주는, 물질을 움켜잡지 않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세우는데 쓰는 손, 손을 펼치는 손, 이 손이 정말 귀한 손인 거예요. 우리가 주변 불쌍한 사람들을 건지고 세우는데 물질을 움켜잡지 말고 표면은 그게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손으로 주님께서 보실 겁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너의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 손으로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손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손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해상무역이 있는 시대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 해상무역을 하는데 식물을 던지는 사람은 여러 날 후에 엄청난 이제 이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 위에 던지라 했는데 이제 그런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걸 이렇게 교훈받아도 좋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너의 식물을, 물질을 던지라. 또 성경에서 물을 성령으로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너의 물질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또 성경에서 물은 일곱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이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그리고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적극적으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을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 손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른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 형제자매들이 연보를 준비해서 전해준 겁니다. 이제 그걸 말하면서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첫째는 형제자매들인 거예요. 둘째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건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움켜잡지 말고 손을 펴라는 것이 이타적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 잘하냐면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제 손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건질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6절 19장 6절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도 사람 봐가면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의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색하고 이기적이 되면은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데 선물도 주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눈을 가지고 정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복이 있을 겁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나누어주는 손, 그 귀한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주는 손, 이 모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교제 가운데 붙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 그 손이 될 때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333페이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곤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말씀에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손, 이거 귀한 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쟁기를 잡고,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대로 쟁기를 잡았으면은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축복된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 가운데 아름다운 손, 그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손, 이 손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손이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참 아름다운 손이 많잖아요. 이게 죽어가는 환자를 고치는 손, 정말 이거 아름다운 손이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의사에게 들어가면은 그 손이 건지는 손이 됩니다. 환자를 고치는 손, 아름다운 손이잖아요. 그 구조대원의 손, 그 사람을 불구덩이에서 건지는 그 소방관의 손, 정말 아름다운 손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손이 많이 있는데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손, 멸망으로 잡혀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손, 이 손은 정말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손이 가장 아름답냐 하면은 그 손은 희생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떤 손이 제일 이쁜 손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 어머니의 손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손,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손은 없습니다. 그 나이 드신 그 어머니 손 한번 보세요. 이 정말 고생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 손 이쁘다, 손만 이뻐가지고 이쁜 게 아닙니다. 막 매니큐치라고 물론 칠하는 것도 뭐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막 손을 이쁘게 가다듬는데 그 진짜 이쁜 손은 이게 희생하는 손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손,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손입니다. 우리 자주님께서 보셨을 때 자매들을 볼 때 어떤 손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주방에서 정말 일하는 손, 곱게 단장하는 손이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이냐면은 일하는 손, 주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손. 그래서 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 대접하는 손, 이 손이 고생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혹시 이렇게 시골 가시고 저 이렇게 이제 명절 때 집에 가시면은 그 엄마 손을 한번 보세요. 엄마 손. 그 엄마 아버지 손이 고생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희생을 많이 한 손인 거예요. 성경 아가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5장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돌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자,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돌이개 같고, 손이 정말 비싼 손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손이 예수님의 손인 겁니다. 황옥을 물린 황금 돌이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 몸 중에서 진짜 가장 값비싼 몸이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사람 이 몸 중에도 어떤 몸이 아름다운 몸이고 비싼 몸이냐 하면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몸, 몸으로 영광 돌리는 몸이 비싼 몸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몸입니다.
손 중에서 정말 비싼 손이 있는 거예요. 그 희생하는 손, 그리스도인의 손이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싼 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은 손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손하면 행실을 가르치는 것이고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손을 펼치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느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펼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의 손을 펼치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은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하면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디도서 2장에 말한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면이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답게 되기 위해서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 선한 일을 위한 거예요. 선한 일. 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겁니다. 주님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 일에는 빠른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근데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학생은 공부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 학교에 안 가는 학생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군대는 군인은 나라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손을 펼칠까요? 손을 펴라는 명령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손은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다시 찾아봅니다. 신명기 15장에 신명기 15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손을 펴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구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러니까 왜 손을 움켜쥐냐 하면은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잡지 말고, 그리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아끼는 마음.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 아끼는 마음. 마음을 강팍히 하면 나의 도움을 분명히 필요로 하는데 움켜잡게 되잖아요. 인색한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손이 잘 안 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손을 연결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손을 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왜 안 되냐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과 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이제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손이 제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하고 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친 마음, 이웃을 향해서 다친 마음, 성경을 향해서 완전히 닫혀있는 마음, 돌 같은 마음, 아주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는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왜? 너는 구속받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은 구원받기 전에 마음과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살아갈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굳은 마음 1번 밑에 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2번 밑에 고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돌 마음에서 고기 마음을 주신다. 돌은 딱딱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요즘 보세요.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지 몰라요. 근데 구원 받으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고기 마음입니다. 돌 눌러보고 고기 눌러보면 다르죠. 뭐가 차이 날까요? 말랑말랑하잖아요. 쏙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면은 일단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돌 마음에서 고기 마음으로 실제로 바뀝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지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 받고 나면은 안 울던 사람도 잘 울어요. 눈물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쉽게 찔립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마음에 찔려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쉽게 찔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간증을 이렇게 시켜서 했는데 조금 과장되게 하면은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조금 뭔가 실수했다 싶으면 집에 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막 괴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말을 막 함부로 팍팍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이 막 찔리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게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마음이 딱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버리신다니까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성도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 안 보였는데 주님이 마음을 딱 열어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열어주시잖아요. 마음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더 넓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다음 즐겼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짓 일꾼들 때문에 마음이 딱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우리는 항상 너희들을 일편단심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일꾼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기 마음은 넓어지려면 한없이 넓어져요. 좁아지려면 한없이 좁아집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딱 해놓으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 마음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여기 상담하러 옵니다. 막 남편이 막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들어보면 그 남편이 나쁜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주 안 좋은 아주 나쁜 남편, 못된 남편에 대해서 쫙 얘기해주면 자기 남편 좋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처 같은 걸 받으면 마음이 좁아진다니까요. 조금 넓은 마음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이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일꾼을 향해서 이게 마음이 넓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슨 마음입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전에 없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그래서 구원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없던 마음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도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후하게 대접해 준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거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캄캄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밝혀주신 겁니다. 전도 잠언 찾아봅시다. 8장 5절 잠언 8장 5절 8장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틀을 지어다. 여기에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구원 받을 때 정말 마음이 밝아집니다. 찬송가에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그래서 주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속에 비치실 때 마음이 신기하게도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살 맛이 나잖아요.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밝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밝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새로운 마음, 후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 보면은 뭐 도와줘야 되겠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육신인 거예요, 육신. 그 마음은 다 있는데 육신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막힐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막는 것이 육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은 움켜잡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을 펼치니라 그랬는데 누가 펼칠까요? 특별히 어떤 마음이 펼치는 마음이 될까요?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누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영혼들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중에 특별히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은 낮은 자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천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왜? 불쌍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느냐? 낮은 마음.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면은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건질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도움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세우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음을 낮출 때 복음이 깨달아졌고 크게 되는 것도 낮춘다. 왜? 낮추면은 소자가 보이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보이고 낮추면은 신기하게도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인다. 그게 마음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하면요, 그게요, 마음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낮추면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낮추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손을 펼치냐 하면은 성경에서 고명한 자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명한 사람.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인생의 소중함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마음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닮았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여기에 특별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닮았다고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니까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고 손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마음. 리브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종입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물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타 10필에게 물 마시려면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아시죠? 낙타가 한 번 물 먹을 때 보통 80리터 먹는다고 합니다. 80리터를 먹으니까 10필이면은 800리터입니다. 800리터. 그러면은 물을 한 20리터짜리 항아리라고 하면은 10마리 낙타에게 다 먹이려면 최소 3분만 계산해도 대략 한 120분, 한 2시간 정도가 됩니다. 최소화 잡아도. 근데 보면은 항아리고 달려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리브가는 물 달라는 사람에게 물만 준 것이 아니고 항아리를 이고 막 적극적으로 물을 날라서 낙타 10피에게까지 먹였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 같은 사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브 같이 손이 크면 되는 거예요. 손이. 그러잖아요. 이 손이 부지런한 사람. 리브가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딱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원래 현숙한 여인이라 원래 히브리 말 뜻이 원래 팔뚝이 굵은 여자입니다. 힘 잘 쓰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조 송녀처럼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일 잘하는 여자 말하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한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 하는 겁니다. 그 현숙한 여자 읽어보면은 그 여자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악착같이 모았잖아요. 왜 모았냐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벌어서 손으로 구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31장에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손을 폈다.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래, 옆에 부지런히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사르밧 과부 아시잖아요. 사르밧 과부.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통에 가루 한 줌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들이닥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게 먼저 바치라. 얌체도 그런 얌체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먹으면 죽을 판인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했습니다. 너가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먼저 바치면은 지금 끝날 때까지 통에는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 계속 나올 거다. 그 말대로 했더니 여호와 하신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 사르바 과부가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에 갖다 주는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너무나도 귀한 손이 된 겁니다. 청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있는데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자녀들은 많이 있는데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청어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마지막 청어 한 마리 같이 나눠 먹을 판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보니까 아주 허름하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말합니다. 하, 제가 며칠 동안 천년 먹지 못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고 먹을 거 좀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그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뒤로 물리고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마지막 먹을 청어를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주물꼴딱도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냐고. 아, 걱정 말고 막 드시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 나의 또래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침낙한 지가 오래됐는데 얘가 죽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당신처럼 배가 너무너무 고라서 어느 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만일 내가 당신을 박대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우리 아들을 학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그러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곳 다녀봤지만 이렇게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인지 자기를 못 알아보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실 어머니 내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를 이렇게 박대하면은 다시는 안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구차한 형편 속에서도 아들을 생각하는 그걸 보면서 아들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실은 어머니 제가 큰 부자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제 동생들은 내가 다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과부가 인생이 쫙 펴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청어 한 마리 대접해 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를 하는데 인생이 완전히 풀리는 수가 있잖아요. 성경 사도행전 9장에도 도로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도로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왔는데 보니까 이 도로가가 얼마나 많은 옷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구제가 아주 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도로가는 손 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했고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바느질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고 옆바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윤택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 잠언 1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하는 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하리라. 그래서 고넬료도 백부장 고넬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는데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손을 펴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보시겠습니다. 그 넓은 마음과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신명기 15장 8절입니다. 9절.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니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악념을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악한 눈을 들고 그리고 여기에 악념,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눈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 선한 눈, 이것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뭘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잔인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람 왕, 아람 사람 하사엘, 열왕기하 8장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왕을 어떻게 인 줄 아시죠?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병든 그 왕 이불을 탁 덮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데 어떻게 이불에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어서 이제 이불을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 딱 덮어가 죽이는 거 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념, 악한 생각. 가나주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념.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 아끼는 마음 이런 것이 또 악한 생각과 악한 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조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생각을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이걸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의인의 머리에 왜 복이 임할까요? 왜 의인의 머리라고 그랬을까요?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의인의 머리에 왜 복이 임하냐 하면은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로 뭘 생각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의 것, 신령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정말 생각하고 있을까? 빌립보서 1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성도들을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내가 형제자매들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울사도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내 생각 속에 교회를 얼만큼 생각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걸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과 1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13장 3절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 때문에 감옥 갇힌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불신자의 운명을 생각하고 불신자가 지옥 가서 받을 고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림의 징조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될 거냐,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되 우리 시대에 생각이 너무 없는 시대입니다. 생각이 깊지를 못해요. 생각을 하되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되 공상하는 생각 말고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허지허망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 생각은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생각 속에서 나온 책들은 또 거짓된 책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생각이 허망해지고 거짓되십니다. 생각을 하되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뭘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어주셨을까? 왜 저렇게 양손양발에 피를 흘리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내게 뭘 원하실까? 왜 저렇게 고통받아 주셨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말한 대로 악한 생각과 악한 눈, 그 눈 중에 악한 눈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2장 9절. 악한 눈 반대는 선한 눈입니다. 잠언 2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고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눈 중에서 선한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이게 돈보따리는 보이는데 다른 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물질은 보이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소리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악한 눈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선한 눈은 인간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사용했냐 하면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데 그 고역함을 보더니 출애굽기 2장 11절에 고역함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눈, 그런데 이 생각을 구성하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손을 펼치냐 하면 결국에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손도 바르게 행하는데 그건 귀입니다. 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열심히 새기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손을 펼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럼 이 손을 펼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가 나와 있죠.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럼 주님께서 왜 손을 펼치라 그랬을까요? 뺏어가려고 손 펼치라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너가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 펼치라는 이유가 복 주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분명히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0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은 기쁨이지만 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펼치는 손이 될 수 있다면 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펼치느냐? 마음이 더 넓어진 사람들, 생각이 더 넓어진 사람들, 그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생각이 크면은 훨씬 더 많이 펼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손을 크게 펼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3차에 걸쳐 전도 여행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손을 크게 펼친 겁니다. 손을 크게 펼치는 것은 마음이 크게 열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손이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편으로.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주님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은 중요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